오늘은 저는 항상 여기 그 쌍꺼풀 라인을 그릴 때 그 다이소 블랙 브라운으로 그렸잖아요. 초토파 TV. 안녕하세요. 조족팔이고요.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을 준비했어요. 메이크업을. 무슨 화장을 할 거냐면요. 완전 청순 큐티한 핑크핑크하고 봄봄 느끼나는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밝은 톤으로 해주라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제보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쓴 이유는 제가 맨날 말하다가 대사를 까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에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말하려고 해요. 왜냐? 계속 말하다 끊기면 답답하고 보는 분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해야죠. 오늘은 청순 큐티한 핑크핑크하고 봄봄 느낌 나는 메이크업을 할 거고 여기 이분들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일 거예요. 이분들이 저에게 이런 메이크업을 해주시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제가 실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초 맨날 끼는 렌즈 껴주고요. 네, 렌즈를 꼈는데 저가 아직도 렌즈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찾아보지 못했어요. 찾아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렌즈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제대로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렌즈가 뭔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로션을 발라볼 거예요. 이거는 엄마 건데 발라볼게요. 이렇게 덜어주시면 돼요. 엄마 너무 많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다 발랐고요. 이제 그 비비를 발라줄 거예요. 저는 항상 비비를 바를 때 뭐 씁니까? 풀커버를 쓰죠. 풀커버. 이거는 가격은 여기 있죠? 풀커버를 쓸 거예요. 이건 아리따운 거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려주고 네, 이렇게 비비를 다 발랐고요. 이제 눈썹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항상 다이소 블랙 브라운으로 그려줬는데 오늘은 그레이 색깔로 그려줄 거예요. 다이소 펜슬 그레이 색깔. 이거는 1,000원이고요. 그려줄게요. 오늘은 밝게 하는 메이크업이니까. 네,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렸는데 오늘은 짝짝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은 밝은 메이크업을 해볼 거니까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눈썹 섀도우. 오늘은 피치피치하고 밝은 메이크업을 하는 거니까 이 밝은 섀도우를 쓸 거예요. 이 색깔은 더 페이스샵 크리미 피치라고 하네요. 크리미 피치. 크리미 피치 거고 이거를 제가 눈두덩이에다가 발라볼게요. 이렇게 손에 비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걸 언더도 해줄게요. 이 색깔로. 네 언더도 했고요. 이제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진 않은데 오늘은 좀 핑크핑크한데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솔솔 마른 솜방울 오늘은 에뛰드 아스 솔솔 마른 솜방울 거를 발라볼 거예요. 이 색깔이고요. 이거는 눈두덩이 바르지 말고 여기 이쪽에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섀도우 색깔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태어나서 이런 메이크업 처음 해보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언더도 해주고 그냥 눈 바탕화면을 칠해준다고 치면 돼요. 하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것보다 더 좀 조금 진한 이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오리지널 리티가 아니네.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잭 버건디 색깔을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좀 많이 빨개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인 색깔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좀 발라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아이라인 이쪽, 그리고 언더 이거를 펴발라줄 거예요. 네 이렇게 발라줬는데요. 잠깐만 수정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발라줬는데요. 웬 가루샹이 있네요. 뭐 괜찮아요. 원래 화장은 그 결말이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제 애교살을 해주도록 해볼 거예요. 아니 애교살 안 할 거예요. 애교살 안 하고 이 반짝이를 여기 눈두덩이에다 칠해줄 건데 이 반짝이는 에뛰드 하우스 통기타 여신 거예요. 이걸 반짝반짝하게 여기 눈 가운데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러면 색깔이 진짜 이쁘게 됐죠. 그리고 여기 더 반짝반짝한 입자가 큰 반짝이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오렌지 핑크링 건데요. 이것도 발라줄게요. 여기 가운데다가 네 이렇게 보시면 메이크업이 되게 핑크핑크하고 되게 맨날 제가 하던 메이크업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애교살을 해줄 거예요.
애교살은 늘 하듯이. 네. 애교살 완성됐고요. 장난이고. 이걸 이제 그거 이거 해줄 거예요. 아, 네. 애교살이 이렇게 됐고요. 완성 아니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저는 화장을 잘하지 않아요. 저는 화장을 잘하진 않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뷰티 메이크업이 아니라 저의 메이크업 과정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면 정말 제가 그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어주고 이렇게 번지게 주고 그어주고 번지게 주고. 네, 이렇게 애교살을 생겨났게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애교살이 좀 과하잖아요. 이거를 그 컨실러로 해줄 건데 이 컨실러를 진짜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컨실러 어디 거예요? 이거 저도 찾고 싶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초딩 때부터 있었는데 여기 써져 있네. 더 페이스샵 컨실러 듀얼 베일 뉴트럴 베이지 컨실러라고 하네요. 이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늘 말해주시지. 저는 애교살을 있잖아요. 저는 애교살을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애교살이 아예 진짜 없잖아요. 완전 진짜 막 짝짝이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애교살을. 그래서 약간 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냈으면 오늘은 좀 여리여리하고 뭐 핑크핑크하고 뭐 청순 큐티한 봄봄 느낌 나는 메이크업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 반짝이를 발라줄 거예요. 아까 썼던 반짝이. 네, 반짝이를 발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이쁜 거 아니라 이거 조금 아름다워요. 자, 이제 섀도우 이거 다 했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라인은 이거 그 올리브영 거 같은데 올리브영 그 백젤 그건데 이거를 아이라인 오늘 꼬리를 내려서 그려볼게요. 네, 항상 말했다시피 이런 맨날 그 여기 눈에 맞춰가지고. 아!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오늘은 좀 꼬리를 내려가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생 살 때쯤 한 번쯤은 그 뭐 아이라인 그리다가 망했다거나 뭐 입술이 오늘은 좀 그렇다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저는 그날인가 봐요. 아니 그냥 아이라인을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꼬리를 좀 내려가려 그렸는데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이라인은. 네, 오늘은 저는 항상 여기 그 쌍꺼풀 라인을 그릴 때 그 다이소 블랙 브라운으로 그렸잖아요. 맨날 블랙 브라운으로 그렸잖아요. 이번에는 브라운 색깔로 그려줄 거예요. 그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네, 쌍꺼풀 라인을 그렸고요. 이제 블렌딩을 해줄게요. 네, 블렌딩을 해줬고요. 쌍꺼풀 라인은 확실히 그리고 안 그리고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오늘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더 건드리면 약간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예전 그 평소 메이크업보다는 되게 청순하죠? 마스카라 했을 건데 이거는 다이소 거예요. 저는 다이소 거 써요. 다이소 거 써도 이건 3,000원? 아이라인 아니 마스카라 할 때는 항상 약간 좀 길게 살짝 뭉치게. 네, 마스카라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오늘은 살짝 뭉치게 하려는데 많이 뭉쳐버렸네요. 그냥 할게요. 이제 뷰러로 완전 맨날 빡짝 집어줍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약간 떨려. 긴장이 돼서 그런가? 약간 제가 긴장을 해서 말을 더 어눌하게 하는 그런 감이 있지 않아 없어요. 뷰러. 제가 이 정도로 뷰러를 올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속눈썹이 밑으로 착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했고. 오늘 쉐딩을 못했네? 네, 쉐딩은 항상 제가 말했듯이 이 더 페이스샵 이거 그 쿠키브라운 색깔로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그냥 코 그늘진 곳에. 그늘진 곳 없지만. 너무 못하나? 이거 좀 예방인가? 여러분, 저는 참고로 뷰티 유튜버가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코가 생겨났고요. 콧대가 너무 없으니까 콧대를 해줄게요. 콧대가 살아난 건가? 이러고 퍼프로 여기 가운데를 좀 두드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직 핑크핑크하고 범범 느낌 나는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볼터치. 이건 어디서 산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야 이거? 이거 되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더 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파스텔 쿠션 블러셔 같아요. 이거를 제가 볼따구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색깔이 되게 이래요. 흐를까봐 이거 다 깨져버려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 쓰는 이유가 이거 색깔이 되게 이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볼터치를 다 했고요. 장난이고. 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볼터치는. 근데 오늘 좀 약간 볼터치가 좀 과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퍼프로 약간 좀 두드려주고. 아니, 지금 보니까 안 과한 것 같아요. 그냥 할래요. 네,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입술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이니까. 아, 여리여리한 게 아니지. 봄봄이지. 오늘은 좀 그런 메이크업이니까 오늘은 오렌지 색깔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거예요.
그 잉크러쉬 잉크러쉬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잉크러쉬 이렇게. 이 색깔은 되게 제가 고딩 때 많이 써준 거예요. 지금도 고딩이지? 되게 어쨌든 학창시절 때 많이 쓴 건데, 근데 약간 좀 이 색만 바르기엔 약간 좀 허전하지 않나요? 그쵸? 허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밑바탕으로 깔아준 그 틴트를, 이거는 그거예요. 그 아리따운 미스레드. 이거를 제가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오늘 화장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났는데 약간 좀 이상한데. 네, 이렇게 화장을 다 했고요. 이제 머리를 하고 올게요. 짠! 오늘은 완전 청순 큐티한 핑크핑크하고 봄봄 느낌 나는 메이크업을 완성됐고요. 이런 식인데 저 이런 메이크업 처음 해봐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괜찮다. 마음에 드는데? 진짜 이거 신청해주신 분 제 인생을 살렸네요. 인생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저 앞으로 이런 메이크업 많이 하고 다니도록 하겠고요. 어떠신가요 다들? 어떠세요? 되게 괜찮죠? 마지막! 이게 종이에다 썼는데 약간 좀 그러네. 그 DM이나 댓글로 요청해주신 영상 되게 많아요. 뭐 DM으로 뭐 마카롱 먹방해주라 뭐 그런 되게 막 그런 되게 DM이 많아요. 되게 말을 느리게 하네. 어쨌든 그런 DM이 되게 많이 오는데, 일단 저희가 우선 해야 할 말. 영상 신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영상, 그 신청해주신 영상들은 다 지금 이렇게, 메모장이 여기 보이시죠? 메모장이 제가 다 그 적어놓고 지금 차근차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메이크업을 한 거고요. 더 영상,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분들은, 뭐라 해야 돼. 재밌게 봐주시면 되고요. 약간 그 신청하신 분들이 약간 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셔야 제가 그 영상을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참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이 됐고요. 핑크핑크하고 뭐 피치피치한 메이크업.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발음을 빨리 연습해가지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이래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빨리 완치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